주인님. 주인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. 주인님으로 모시겠어요. 내가 나시 버전도 만들고 싶다고 마마한테 이전에 말을 했었거든요. 나시 버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셨답니다. 짠! 이게 좀 더 뭔가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? 살짝 끈이 걸친 게 에티치하지. 제가 딱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. 왜냐면 두 개 다 겹쳐있으면은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. 아니 그리고 말이지 여러분들, 체스가 릴카님 방송에 나왔어요. 릴카님이 헬스는 TGC 노래 월드컵 결승전까지 뽑아주셨더라고. 사실 이거를 나도 아직 안 봤거든요.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. 어? 요건가? 근데 일단은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! 수가 이거 지금 몇 강이야? 64강 하셨네? 근데 마지막에 하필 타비님이 만나셔서. 아니 그 여기 브이레코드 내전이 있다네요? 이거 봐, 브이레코드 무짱도 올라왔어. 무짱이랑 붙었어요. 이건 잠깐 감상할까? 그 음색이랑 그 바다 느낌이랑 그 경이로움이랑 원래 요네즈 켄시가 내는 그 느낌까지 여자 버전으로 되게 잘된 느낌? 너무 음색이 잘 맞아. 목소리가 사람을 뛰어넘은 느낌. 별로 감정이 많이 안 느껴지는 게 좋달까? 근데 릴카님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의도한 말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. 인간스럽지 않은 게 되게 좋아. 신비로운가? 진짜 딱 부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. 그리고 기다리게 되지 않아요? 고래가 갑자기 물로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. 딱 노래 자체 그때 기다리게 돼. 고래가 난다요! 와 소름 끼쳐. 와 소름 끼쳐. 와 세다. 아 이거 근데 뮤짱 이거 필살기야. 이분 약간 또 약간 이거 다른 의미로 경이로. 맞아, 이쯤부터는 취향의 영역이지. 사실 여기 다 올라온 거 다 취향 영역일 거야. 체험은 바다 유령이 노래 선곡도 좋아서. 아 전체적인 걸로 봐서 바다 유령 노래. 아 근데 이쯤 좀 볼 때 들을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. 주인님으로 모시겠어요.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른쪽 너무 잘 됐어. 이거 저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타비님은 어떻게 이겨. 근데 그 영원히 끝까지 그걸 참 몰라요. 에헤이! 아 내일 보려고 했는데! 에헤이! 볼 거야! 볼 거야! 언젠간 볼 거야! 아 근데 방금 나트달 다시 스토리 생각하면서 그래. 주인님 맞습니다! 주인님 맞습니다! 주인님 맞습니다! 그래도 결승전까지 했어 올라왔다네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다의 신비로움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지? 헬스님! 주인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! 약간 그 작품이랑 완벽하게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지? 주인님! 저희 곳에 있습니다! 주인님! 맞습니다! 맞습니다! 주인님 말이 맞습니다!